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도 되어가고 이제 봄도 그렇고 프렌치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 손님들이. 그래서 하트 프렌치 사실 손님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딱 갑자기 서머 딜라이트를 이용해서 되게 예쁜 프렌치가 완성될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그걸 색깔별로 좀 만들려고 해요. 자, 일단 위에 색깔이 좀 많이 올라가야 돼가지고 흰색을 이제 젤코코를 쓰지 말고 포니를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하트 프렌치를 그려주시는데요. 자, 2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궁뎅이 같이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요. 하트를 할때 너무 둥글납작하게 만들어버리면 사실상 이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슴에 골파이듯 중간에 골이 딱 파져 있어야 사실상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동그랗게 만져서 이렇게 여기 골이 딱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대한 맞춰서 해줘야 나중에 라인을 긋더라도 그 선을 딱 따라가서 그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해요. 자, 이렇게 그리면 훨씬 빠르게 그릴 수가 있죠? 자, 흰색 라인을 그려서 한 번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결이셔도 상관없어요. 요번에 나온 라인은 나무별. 나무별 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 발라줄게요. 약간 펄감이 있는 하트 프렌치를 할 거거든요. 자, 흰색 위에다가 이렇게 그어주시고, 여기도 양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뚱뚱해지니까 그 부분은 조금 피해서 브러쉬를 꾹꾹 눌러서 해주세요. 이렇게 펄을 얘가 나무별 140번이에요. 이제 조금 펄을 진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두 번을 하시면 되고, 은은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한 번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조금 빽빽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을 할게요. 하트 프렌치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요 골이 살아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브러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브러쉬는 무조건 알콜에다가 항상 씻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 다음. 팔레트를 꺼내셔가지고요. 팔레트가 지금 실종됐는데, 아, 여기 있다. 팔레트에다가 이제 색깔, 내가 원하는 아이들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만 두 개로 할게요. 양쪽 그라데이션 하도록. 그래서 꺼내가지고 바로 얘를 색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중간 그라데이션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덜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쪽 부분에 주황색
저희 신랑이 지금 전화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잡음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게 귀엽죠? 이렇게 하고, 큐어하고요. 자, 그 다음, 언더 꺼내서. 자, 여기 이쪽 가쪽 라인 있죠? 여기가 훨씬 진해야 되니까, 양이 많으면 살짝 빼줘서 그라데이션 시키고, 그런 다음에 여기 가쪽 그라데이션 시켜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저렇게 크게 말할 거면 나가서 해야 될 텐데, 그죠?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시켜주고요. 근데 요즘은 이해를 제가 잘해요. 그래서 저런 일로 싸우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주황색 한번더 중간에 해서 그라를 좀 확실하게 시켜주는. 이렇게만 해주고, 끝났어요. 탑젤하면 끝나요. 이렇게 하고, 탑젤하고, 화이트 선을 이제 마지막에 그어줄 거거든요. 탑젤을 할 때는 꾹꾹 눌러서, 라인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해주면 훨씬 더좀 상큼하게 완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고, 큐어하고요. 자, 라인을 긋기 위해서 9호 롱라이너를 준비를 할게요. 9호를 준비해서 1호 브러쉬, 1호, 아, 1호래. 1번 포니. 자, 그래서 얘를, 자, 여기 내가 그어놓은 요선 그대로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요 중간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으실 때는 중간부터 얘를 고를 쏙, 중간에 마실 거면 말아도 되는데 안말 거면 그대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자, 그다음 여기 중간부터 이렇게 뾰족하게 되게 만들어 놓은 다음 가죽을 연결을 하면 훨씬 더 라인이 예쁘게 나와요. 제가 두 번을 긋는 이유는 한 번에 너무 두껍게 그리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사실 요런 프렌치는 정말 만만하게 손님들한테 권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해놓으면 또 예쁘고 요렇게 요렇게 그어주시면 하트 프렌치 완성이에요. 하시고 큐어하시고 나서 그냥 그 클렌저로 닦아주시면 약간 요런 올록볼록한 느낌도 같이 내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조금 더 잘하고 싶다. 난 조금 더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에 라인을 하나 더. 이렇게 라인을 한번더 만들어서. 이렇게 한쪽 라인만 이렇게 올려도 되고, 끝으로 갈수록 좀 두껍게 해도 되고, 한쪽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양쪽 다 하셔도 되고.
상관없겠죠? 어떤 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양쪽을 다 하는 게 예쁠까요? 양쪽을 다 해볼게요. 뾰족하게 되게. 두 줄을 하셔도 되고, 한 줄만 해도 돼요. 얘를 색깔별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얘는 핑크부터 주황, 또그 다음 건 주황부터 노랑,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쁘게 완성되실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손톱에도 하셔서 아트 해보세요. 손님들한테도 해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썸머딜라이트 저희 판매 중이니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